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6호 서산 박첨진의리 보전회장을 맡고 있는 이태수라고 합니다. 우리 보전에는 정회원이 9명으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고 박첨진의리 내용은 옛날 양반 사회를 요근할 수 없고 인형극을 통해서 옛날 양반 사회의 모순을 풍자한 전통 민속 인형극이라고 봅니다. 오늘 서산 박첨진의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서산 박첨진의리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6호 박첨진의리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첨진의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박첨지 나와라 하고 불러주시면 나옵니다. 박첨지 나와라! 박첨지 나와라! 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나옵니다. 더 힘껏 힘차게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박첨지 나와라! 박첨지 나와라! 누구냐고? 거기 윤감 뺏기 더 있나 또 한 사람? 나 저 윈역 사네. 저 윈역은 다 윤감의 집인가? 사는 곳을 좀 제대로 일러줘야지. 사는 곳을 제대로 일러달라고? 그래요. 허허, 그 사람 참 궁금한 걸세. 궁금하지. 그래, 그럼 내가 일러줄 테니까 말이오. 예. 잘 들어보게. 예, 알았네. 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오. 예. 저 위 삼천동. 예. 아래 삼천동. 예. 가운데 삼천동에 사는. 예. 박할량 박주사라 하면 말이오. 예.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디. 예. 그 왜 자네만 모르나 이 사람아. 야, 그렇게 자세히 얘기 좀 꽤 이제 알겄네. 알겄어? 예. 예. 그러나 저러나 여긴 웬일인가? 웬일이냐고? 그려. 내가 옛날에는 잘 살았지. 예, 소문 들으니까 잘 살았다고 하대. 근데 말이여. 예. 자식을 못 둬가지고. 언제 자식을 못 뒀다고? 예, 화가 잔뜩 나는 바람에. 예. 애끼 채찜이나 짊어지고 팔도강산 도로댕인다고 말이여. 예. 여기저기 도로댕이다가. 예. 아니, 어디서 뚱뚱, 뚱뚱 하는 소리 들리잖아. 예. 그래서 말이여. 예. 차츰차츰 와봤더니. 예. 여기가 말이여. 예. 박첨진의리 전수관이라고 하는데. 예. 사람도 많고 좋으해. 예, 잘 찾아왔네. 예. 그러나 저러나 말이여. 예. 어디 그렇게 팔도강산 도로댕했나? 팔도강산 도로댕인 것까지 일러줘? 아, 이왕이면 다 일러줘. 그래, 그럼 내가 일러줄 테니까. 예. 잘 들어보게. 예, 알았네. 자, 일원산 이갱갱이 삼포도 사옥서. 예. 오덕바위 육덕진에 칠매떡 팔장단 구인천 십서울로. 예. 쭉 훑어듬어가지고. 예. 충청도라 계룡산이면 공주 금강을 구경하고. 예. 전라도라 지리산이면 하동 섬진강을 구경하고. 예. 경상도라 태백산이면 상주 낙동강을 구경하고. 예. 강원도라 금강산이면 12,000봉을 구경하고. 예. 아, 여보게. 예.
이거 말이요. 예. 다 일러주다간 예. 큰일 나게 생겼다. 왜? 그 말이야 동생하고 예. 큰 마누라하고 예. 지금 아주 천암 넘어고 말이야 예. 나를 찾아다니느라고 말이야 예. 여기저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예. 저기 지금 박첨진 우리 말이야 예. 야외공연장에서 말이야 나를 찾고 있다네. 아 그래요? 예 그런 말이야 예. 나 자네한테 부탁 있어. 뭐야 또 나하고 부탁이요? 나 말이야 예. 여기 왔다 갔다고 예. 절대 일러주면 안 되네. 아 여기 왔다 갔다고 예. 일러주지 말라고. 일러주지 말이야. 야, 그럼 알았네. 얼른 가게 그럼. 그 자네만 믿어도 되나? 아, 믿고 얼른 들어가. 믿고 가도 돼요? 예. 그래 알았네. 고맙네. 예, 약 빨리 가. 일러주지 마. 일러주지 마. 예, 그래 그래 알았네. 예. 때로 때로가 때로야. 때로 때로가 때로야. 어여 보셔. 아, 그게 누구요? 너. 예. 박첨지 동생이요. 박첨지 동생이요? 네. 가만히 있자. 볼수록 보니까 박첨지 많이 닮긴 닮았네. 한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닮지. 한 뱃속에서 나왔다고. 그려 이 사람아. 야 왜 박첨지 그렇게 찾으려 다니나? 아이고 우리 말이요. 예. 형놈이 집 나간 지 오래요. 오래요? 예 근데 예. 집을 안 들어오네. 안 들어와. 예 그래서 말이요. 예. 얼른 차지하여. 얼른 차지하여. 응. 야 그러저러나 말이요. 박첨지가 지나긴 지났는데 일러주지 말라고 진진 부탁하고 갔는데 어쩌냐? 아이고 나는 일러줘야 되니까 예. 얼른 좀 일러줘봐. 그래 그럼 자네 여기서 들었다고 하지 마이. 그래 이 사람아. 예. 예. 작은 댁이라고 하나 됐고 말이오. 뭐 작은 댁? 예. 아이고 집안 꼴 잘 된다. 어디로 갔어? 아 위로 올라갔어. 오인역이면 이쪽인가? 아 거기는 아래고. 아래요? 예. 그러면 어디로 가요? 오인역으로 얼른 가봐. 오인역 이쪽? 예. 그래 알았네. 어이고 예. 우리 형놈인지 형인지 말이 오늘 재피겨만 오면 말이야 내가 예. 아주 그냥 안 들껴. 이쪽이라고 있지? 예. 이쪽이라고 있지? 예, 어이고 그래요. 야 저기 형놈 아니오? 예, 형놈 아니오? 약빨리 가봐 약빨리. 때로 때로가 때로야. 때로 때로가 때로야. 여보시오. 아 그건 또 누구시오? 내가 박첨지 큰 마누라요. 박첨지 큰 마누라라고요? 그래요. 아 그러나 말이야 박첨지 큰 마누라 여기서 찾아오니까 어째 얼굴이 구멍이 숭숭 뚫린 것 같아요. 아 이거 말도 말어. 왜요? 옛날 예. 김유년 흉년이 배가 얼마나 고팠어. 예. 그래서 강원도 산골로 도토리 따먹으러 갔다 오몰려서 이겨. 아 도토리 옴도 그렇게 호디구먼요. 그래요. 그러나저러나 여기 웬일이오? 여기? 예. 아이 우리 박첨준 감이 예. 집 나간 지 되게 오래됐는데 예. 영 집을 안 들어와. 집 안 들어간다고요? 찾아나왔어. 어디로 가는 거 보았어? 그러고저러고 보긴 보았는데 예. 진진 부탁하고 갔는데 일러주지 말라고. 아 일러줘야지. 일러줘야 한다고? 그래 남은 일러줘 남은. 예 그럼 여기서 들었다고 하지 마려. 알았어. 작은 댁이라고 하나 됐고. 아이 누가 그거 일러달라고. 아니 그래 일러주려면 다 일러줘야지 그러면. 누가 어디로 갔나 일러줘. 어떤 뒤로 가. 작은 댁이라고 하나 됐고 저 우인역으로 올라가대. 우인역? 예. 아이 우인역이 어디디야 여긴가 배는 고프. 예 얼른 가봐요 얼른. 아주 굶고 근력은 없고 영감도 없고 나는 죽건데 아주. 얼른 가봐요 얼른. 약빨리. 어디가 있어 얘가 무슨 영감 있어. 아 약빨리 있어? 가야지. 어디 얘가 예. 어디 있느냐고. 약빨리. 때로 때로가 여보셔. 아 그건 어떤 녀석이 이렇게 걸음걸이가 초딱초딱 걷냐? 녀석이라니 내가 박첨지 처남 명로 여 사람아. 박첨지 처남 명로라고? 그렇지. 아 그래요? 야 모가지가 네. 여기서 쳐다보니까 어째 삐뚤어진 것 같아. 모가지? 예. 말도 말아 이 사람아. 왜? 맹 찾으러 된단 말이야. 예. 해는 좀 물고 예. 잘띠가 있던가. 그렇지. 그다 저 건너 논 가운데 집 누리났더니 예. 밤새 된설이 맞아서 그래 이 사람아. 된설이 맞아서. 그렇지. 허허, 그거 안 됐네. 야 그것 좀 조금 잡아볼 수 없나? 뭐를 잡아? 모가지 삐뚤어진 거. 모가지? 예. 그럼 잡아볼게. 이렇게 잡으면 잡아지나? 야 그거 조금 더 삐뚤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 이러면 어떤가? 야 그건 아주 삐뚤어진다. 야 모가지가 문제가 아니세 이 사람아. 그럼 뭐가 문제인가? 우리 매양 말이야. 예. 돈 다 쓰기 전에 빨리 붙잡아야 해 나가. 매양을? 그렇지. 야
그러나 저러나 참 자네 모가지 보니까 일러주긴 일러줘야 갔네. 봤구먼? 예, 보긴 봤는데 아주 진진부터 갔어. 일러주지 말라고. 일러주게나. 예, 그래요. 여기서 들었다고 하지 마이. 알았어. 그런데 말이야 저 위는 여기로 작은 댁이라고 하나 듣고 올라갔어. 뭐 작은 댁이라고 들었다고? 예. 와, 그 양반 미친 거 아니야? 얼른 가봐 얼른. 위는 여기 쪽으로? 예. 아이고 늙어서 무슨 작은 댁이야. 예, 약 빨리 가봐. 내가 말이야. 예. 다리 먹이 떡 분지러 올거 내가 매개 살려야겠나. 예, 잘 죽다. 아이고 속 터져. 예, 약 빨리. 예. 아이고 속 터져. 아, 이쪽도 없어 이 사람아. 없어? 예. 야, 잘했냐. 여기서 와서 조금 뭐 뵌다. 아이고 똑띠게 알려줘. 얼른. 아, 잘 갔어? 예. 아이고 노인네가 걸음도 빨라. 저쪽 갔어. 예, 번쩍번쩍 돌아다녀. 아이고 이게 맹놈 아니야 이게? 아이고 야야야 이게 야야 이거 처남이 여긴 어쩐 일이라나? 어쩐 일이냐? 맹 잡으러 왔어 내가. 맹을 왜 잡어 이놈아? 그러고 저러고 말이야. 그려. 듣는 소문에 뭐 작은 마늘 얻었다고? 야 작은 마늘하나 말이야 얻었건 뭔 상관인지 그거 네가 신경 쓸 거 없고. 예. 여도 가만히 보니까 그 모가지가 살짝 삐뚤어진 것 같다. 모가지? 예. 누가 맹, 발 벗나 이놈아? 맹 체질되다 이렇게 됐어 내가. 참 별꼴 다 먹었네. 내가 모가지 생각한 말이야. 그려. 맹 잡으면 내가 요절을 낼라고 했어. 요절을 낸다고? 예. 아주 그, 말 한 번 잘하는구나 이놈아. 근데 얼굴 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말이야. 참 아주. 이제 말이야 저쪽 집에 가서 오류 눈에 말 모두 신고 수습한테 새도 보고 막 그러고 살려 언젠. 야 내가 이 나이에 이놈아 집이 가서 새나 보게 생겼냐? 아 그 나이에 뭐 하고 있어? 야 아주 이놈아 아주 말버릇 커약하구나. 그러고 저러고? 그려. 인년 돌대지 말고 누나한테 가서 살자고 빨리 쫓아와. 그래 이놈아 들어 가보자. 빨리 쫓아와. 들어 가봐 이놈아. 도망가. 아이고 아주 별놈 다 보고 있네. 별놈 다 보고 있어. 때로 때로가 때로야. 때로 때로가 아이고 죽겠다. 야 왜 또 죽겠다구나. 아이고 나 여기 왔다 갔다 일러주지 말라 했더니. 예. 여기서 다 일러줘가지고. 아 여기서 안 일러줬어. 어 동생 찾아왔지. 예. 큰 마누라 찾아왔지. 예. 아주 그 모가지 삐뚤어진 처남눈까지 찾아와가지고. 아 처남눈까지. 아주 절경 치렀네 아주. 야 잘했다 잘했어. 아, 아주 이거 절경 치르고서 말이여. 예. 뭐 해먹을 겁나 그 평양감산에 갔더니만 말이여. 예. 이쪽으로 꽝사양 나온다고는디. 예. 내가 오다가 말이여 길을 살펴보니까. 예. 길 닦을 거 놓고 말이여. 아주 그려. 바로 이거 꽝사냥 나오면 되겠네. 예, 그래요. 그럼 얼른 꽝사냥 나오라고요. 그래, 나 얼른 가서 평양감사한테 예. 꽝사냥 나오라고 그러네. 예, 그래, 알았네. 그래. 예, 예 알았네. 감사감의 사냥. 야, 우리 날씨 좋은 거야. 꽝사냥 가자. 어? 아이고, 아주 날씨 좋아. 와, 야, 저쪽 꽝 많다. 그런 잡아라. 아이고 저 잘못도 많고 하냐? 아이고 야 오늘 날씨가 좋고 말이야 기분 좋다. 길도 간다고 말이야 아주 좋구나. 아이고 내가 저 꼼꼼꼼 빨리 가자. 예. 야 이거 평양감사 말이오. 예. 꽝 많이 잡아 갖고 갔나? 꽝 많이 잡아 갖고 왔어. 어찌 다 갖고 왔나 물러갔네. 많이 잡았어? 예. 야 그럼 말이오. 예. 개평 좀 묻었나? 야 개평 같은 소리랑 허지도 말이야. 왜? 꽝 달아 나눠주고 다 갖고 왔어. 아이고 나 그럴 줄 알았다. 왜? 그렇게 말이오 많이 잡으면 말이오. 예. 이웃 하고 나눠도 먹고. 그렇지. 백성들한테 베풀어야 되는데. 예. 꽝 거기를 혼자 먹다가. 예. 욕심부리다가 말이여. 예. 체했다네. 체했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꼭 먹이 먹고 체언디는 말이여. 예. 약도 없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다나. 그러기 그 약 구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그게 홍새라고 있다고 돼. 홍새? 예. 그거 먹으면 낫남? 그거 삶아 먹으면 벼락같이 낫는디야. 야 그럼 잘 됐다. 왜? 나 말이여 우리 집뒤에다가. 예. 고목나무에다가 말이여. 예. 홍새 두 마리를 기르는디. 두 마리나? 이 아주 잘 됐다. 이참에 아주. 예. 비싸게 팔아가지고. 예. 논도 사고. 예. 아파트도 사고. 아파트도. 예. 내가 말이여 자네. 예. 저기 빈주막에 가가지고 말이여. 예. 내가 막걸리 한잔 받아줌세. 막걸리 한잔 받아준다고? 예. 그래 나 얼른 가서. 예. 좋은 약이 딱 일러줘야. 그래 헛배부르게 생겼네. 그래 그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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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야 때로 때로야 때로 때로
야야야야야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왜 그러나? 큰일 났어 이거 말이야. 예. 홍세라는 놈이 홍세 이를 걸 구렁이란 놈이 예. 갑자기 나타나더니 말이야. 예. 우리 홍세 두 마리를 다 잡아먹었네. 두 마리나 다 잡아먹었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다나. 야 그러면 말이야. 예. 얼른 가 평양 감사하고 보고 오게야.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그러게 얼른 가서 큰일 일러줘. 났어. 큰일 예. 났어. 얼른 가 일러줘. 대로 대로와 대로야 대로 대로와 대로. 아이고 야야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야 왜 또 큰일 났다구나. 진짜 큰일 났어. 진짜 큰일 났어. 어 이거 말이야. 예. 평양감사가 예. 구렁이란 놈이 홍새 두 마리를 다 잡아먹었다 했더니 예. 내심하고 예. 신경 쓰고 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말이야. 예. 죽었다네. 아주 죽었어. 아주 죽었어. 야 정말 참 안 됐네. 예, 그래서 말이야. 예. 오늘 이쪽으로 생애가 나올 걸세. 이쪽으로? 예 그럼. 예. 많이 협조 좀 해주고. 그래 알았네. 이렇게 도와줘야요. 예 알았어. 얼른 상갓집 가보게. 상갓집 가보네. 예 얼른 가봐. 그래 그래 그래. 예. 대로 대로가 대로야. 허. 누구요? 아이고 뭐 모르나 나 상제 아닌가? 아 상제가 생년은 다써 갔는데 이제 어디서 나타난디야? 내가 말이야 예. 옛 친구를 만나가지고 예. 정주를 나누다가 상녀를 놓친 거네. 아 정주 나눌 때가 따로 있지 아무 때나 정주 나누나. 아이고 다정한 친구였네 이 사람아. 암만 다정이도 그렇지. 야 그러고 저러고 말이야 상제 덩어리 짊어진 건 또 뭐예요? 나 덩어리 짊어진 거? 예. 이거 말이야? 그려. 바둑 강아지요. 바둑 강아지는 또 어디다 씌워먹어? 상녀 두태 가가지고 예. 산신제 지낼 때 쓰려고 그러네. 산신제 지낼 때 쓰려고? 그려. 발인꾼들은 내려올 때 됐는데 벌써 뭐 벌써 갔다고? 예.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만. 그럼 얼른 아이고 가면 얼른 가봐. 알았네 알았네. 예. 아이고. 거기는 아래고 아래. 아 이쪽이 아니야? 예 산녀 간데 위로 갔어. 알았네 알았네.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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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쓰리랑 아리랑 쓰리랑 아리랑. 여보게. 아이고 왜 그러나. 아니 상주가 또 아리랑이 뭐야 아리랑이. 아이고 이 사람 보게 내가 언제 아리랑이라고 했나. 허허 확실히 술 취했긴 취했구먼. 한 잔밖에 안 먹었는데. 한 잔이었거나 반 잔이었거나 술 취했으니까 아리랑 자체 상주가 얼른 아이고 아이고 가면 얼른 가봐 얼른. 아이고 그나저나 예. 나 오늘 상녀 못 찾으면 장사 못 지내니까 제발 좀 붙잡지 말게. 예, 얼른 아이고 가면 얼른 가봐. 알았네. 예. 아이고. 아리랑 쓰리랑 아리랑 쓰리랑 아리쓰리 하라리요. 때로 때로가 때로야. 아 여보게. 예. 야 이
이거 생에 나가는 거 봤나? 아, 생에 참 근감하게 나가대. 근감이요? 예. 야, 평행감사는 말이요? 예. 좋은 대로 보신 것 같고 말이요? 예. 근데 예. 그 우리 이웃에 말이야 걱정이 있어갖고 예. 저기 스님이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말이요? 예. 공중산에다가 절을 짓는다고 예. 시주를 거들어 나올 걸세. 시주 거들어? 예, 그럼 말이요. 시주 좀 많이 해주고 예. 협조도 좀 부탁하네. 예, 알았네. 얼른 그려. 들어가 보게. 알았네. 그려 그려. 예. 때로 때로가 때로야 때로 때로가 때로야 소승문안이요 나무 관세음보살. 아, 스님이 웬일이시오? 예, 저 공중산에 절을 짓는다요. 예. 여러분들께 시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많이 해드려야죠. 그럼 많은 시주 부탁드리고 소승은 물러갑니다. 예. 나무 관세음보살. 되셨네요. 여러분들이 시주를 많이 해주셔서 예. 이 절을 잘 지었다는 인사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예. 그럼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리고 소승은 물러갑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때루 때루가 때루야. 아, 여보게. 예. 야, 이 절 진 게 어떤가? 야, 절 참 잘 졌네. 절 잘 지었지? 예. 야, 목수들이 말이야. 예.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절을 빨리 짓는지 말이야. 예. 아주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야, 이거 말이야. 절도 잘 짓고. 예. 아주 큰 걱정이 없는가 했더니. 예. 그 우리 이웃에. 예. 걱정거리가 있어. 걱정거리가 또 있다고? 예, 그 평양감사 꽁세장 댕길 때. 예. 쫓아다니던 마부가 말이야. 마부가? 혹사당해 갖고 눈이 멀었대야. 눈이 멀었어? 예, 근데 예. 이 절 짓는 데다가 말이야. 예. 희주도 많이 오고 예. 우여기도 많이 해가지고 말이야. 예. 혹시 말이야 눈 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다나? 야, 그런 말이야. 예. 그 소경 좀 데리고 나오노 보게. 소경을 데리고 나와봐? 예. 그래요? 이거 눈 뜰 가능성도 있으니까 예. 나 얼른 가서 말이야 소경 데리고 나오네. 예, 얼른 데리고 나와봐. 그래, 그래, 그래. 예, 예. 여기 소희경 데리고 나왔네. 야, 참 소희경 얼굴 잘생겼는데 그래. 야, 이거 말이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예. 마음씨도 얼마나 착한지 모르네. 마음씨도 그렇게 착해요. 예, 근데 말이요 예. 마음씨 착하면 뭔다나. 왜? 앞을 못 보는데. 아, 앞 볼 수가 있을 테지 뭐. 그래서 말이요 예. 혹시 모르니께 예. 자네가 장단 좀 한번 멋지게 한번 쳐줄라? 아, 그거 부탁하는데 박참지가 부탁하는데 해줘야지. 그래, 내가 말이야 춤을 출 테니께 예. 장단 좀 한번 멋지게 한번 부탁하네. 예, 알았네. 헤이! 야, 아이고 대륜이 보인다 보여. 아이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거 웬일이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게 꿈인지 아니지. 어허. 아이고 박참지가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이쪽 있나. 야야 나야 나 이쪽 있다 이놈아. 설마가 박참진가 이 사람아? 야, 나 배여? 이 보인다. 눈 떴다고? 야, 눈 떴어. 차라 눈 떴어? 이. 야, 그럼 말이야. 이. 너무 바짝하지 말고 쬐끔만 물러나. 야, 어떤가? 야, 가만히 좀 살펴보게. 야. 야, 가만히 살펴보니까 왜? 한 짝밖에 안 떴다. 이 사람아 한 짝이면 충분이야 이 사람아. 아이고 야 이거 안타깝다. 다 떴어야 되는데 이거 한 짝밖에 안 떴네. 여보게 박첨지. 예. 여가 잠깐만 있게나 이 사람아. 왜 나보고 여기 있으랴? 눈 떴다고 집사람한테 빨리 알려줘야 해요. 집이 가서 자랑해야 한다고. 그렇지. 에이 이놈. 야. 왜 불러? 이거 집이 가서 자랑하는 게 순서가 아니라 뭐가 순서인데 그럼? 남은 한 짝 다 뜨는 게 이놈아 순서다. 이 사람은 한 짝이면 충분이야 이 사람아. 아이고 참 안타깝다 안타까워. 아 여보게. 예. 이거 말이야. 예. 자네가 이거 장단을 현창게 쳐줘서 그런지 예. 이거 한 짝밖에 안 떴다. 한 짝밖에 안 떴다고. 아이고 이거 안타까워 죽겠네. 야 소문 들으니까 말이야 예. 장단은 잘 쳤는지 예. 춤이 좀 부족했다고 돼. 춤이 부족했대야? 예. 이거 장단 춤 따질 게 아니라 예. 이거 남은 한 짝 뜨는 게 이거 우선이니까 예. 우리 그런 거 갖고 따지지 말고 말이야 예. 다시 한번 장단 좀 쳐주게. 아 그렇지 알겠네. 예, 그래. 예. 눈 떴어. 아이고 두 눈 다 보인다 보여. 아이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주를 많이 해주시고 기도를 많이 주셔서 제가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저씨 할머니 고마워요. 아저씨 할머니 고마워요. 아이고 박참지. 에? 나이 사람아 두 눈 다 보여 인전나. 다 보여? 예, 다 보이네. 야 이거 자네 말이야. 예. 이게 눈 뜬 게 저기 멀리서도 다 보이는구나. 예. 야 이거 지성이면 감청이라고 하더니 아 여보게 예. 이거 진짜 두 눈 다 떴구나. 아 참 신기해. 아이고 자네들이 이렇게 협조를 많이 해줘가지고 예. 이거 두 눈 다 떴으니까 예. 야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이 어딨나. 그렇지. 우리 박첨지 가족들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말이야 예. 춤을 한번 출 테니까 예. 장단장원만 다시 쳐주게. 예 알았네. 그래. 예.
박첨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운이 깃들기를 빌면서 박첨지 논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